CNB 나눔봉사단은 지역민을 위해 배식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. 특히 이번 봉사는 CNB의 기부받은 떡으로 만든 맛있는 떡국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봄을 깨우는 따뜻한 배식 봉사 현장을 장보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큰 솥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납니다.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이 담긴 떡국을 정성스레 만듭니다. 예로부터 장수의 의미를 담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떡국.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이 떡국은 대한 SNS 운영자협회에서 후원받은 떡으로 만들어져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마침 이제 오늘 효심정에서 직원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함께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 좋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으셔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더 소외받고 어렵고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. CNB 나눔봉사단의 배식봉사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의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오늘 또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CNB 나눔봉사단. 처음에는 간단한 상차림도 서투르고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매주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들은 능숙하게 준비를 해나갑니다. 두 번째 오게 돼서 좀 일하는 것도 많이 수월하고 또 제가 움직이는 동선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일하는 데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이런 기회가 와서 저도 매우 기쁘고요. 그래서 직원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드디어 배식 활동이 시작되고 어르신들이 부족해하시는 음식이 없는지 꼼꼼히 챙깁니다. 설거지와 뒷정리를 협업해 나가며 오늘 또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CNB 나눔봉사단은 이 시간을 통해 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배웁니다. 오늘 처음 봉사를 오게 되었는데요. 회사를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웠던 찰나에 이번 기회가 돼서 너무 뿌듯하고 보람 있습니다.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봉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.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걸 보니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.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의 참뜻을 알게 됐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. 지역민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는 CNB 나눔봉사단. 앞으로도 이들의 작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이 이어지길 바랍니다. CNB 뉴스 장보승입니다.